안녕하세요, 문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프립을 한번 바베큐 해보겠습니다. 소갈비죠. 자, 요거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하기는 힘들어요. 보통 박스 단위로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마정동 이런 데서는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이게 살 있는 부분이고 이게 뼈 방향입니다. 살밥 두툼하죠? 안 벗겨 주기도 하는데 저는 이 위에 요 막이랑 지방을 제거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막이 꽤 두껍게 있죠? 요거 제거할게요. 이거는 덧살이에요. 위에 붙어있는 살인데 제거하셔도 되고 놔두셔도 됩니다. 보시면 본살이 이거고 이거는 그냥 위에 붙어있는 덧살이에요. 자, 이 지방도 완전히 다 깎아내면 얇아지거든요. 지방도 일단 놔두겠습니다. 이까지 내려가야 돼서 뼈가 드러나요. 그래서 지방을 일단 놔두고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손질할게요. 그리고 이 뒤에 이 멤브레인, 이게 막인데 막은 제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거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두 개니까 한 개는 제거해보고 하나는 제거를 안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개 더. 앞에 거랑 똑같이 했습니다. 막 제거하고 계곡에 지방 놔두고 덧살도 놔뒀어요. 자, 지금 이거 너무 더워가지고 휴대폰 온도가 자꾸 올라가서 꺼집니다. 와, 정말 정말 덥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비프립용으로 만든 허랍이고요. 소금, 후추 1:1, 나머지 뭐 마늘이나 양파 이런 거 조금 들어갔는데 그냥 거의 소금, 후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을 안 벗긴 거에는 안 뿌릴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막을 벗긴 거에는 조금만 뿌려줄게요. 원래 여기가 뼈 부분이라서 바르나 마나 거의 뭐 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뭐 거의 잘 안 발립니다. 그래서 잘 발리게 하려고 뭐 오일이나 뭐 사과주스나 뭐 머스타드나 핫소스 여러가지 발라요. 근데 저는 그것도 스킵하겠습니다. 두껍긴 하지만 소금 비율이 너무 세기 때문에 주의해서 발라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이 정도만 발라도 간은 충분할 거예요. 자, 럽이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뒀다가 그릴에서 굽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얘기 한번 했었는데 저는 그릴에 숯이랑 나물을 섞어서 같이 사용합니다. 지금 이게 엄청 뜨거운 숯이에요. 자, 뼈가 아래쪽으로 가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이따가 한번 바꿔줄 거예요. 자, 불이 붙었죠. 자, 2시간이 지나서 스프레이를 한번 뿌려주겠습니다. 2시간째부터는 뭐 한 30분이나 1시간에 한 번씩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됩니다.
자, 다섯 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뼈가 알아서 수축되면서 뒤로 쭉 밀리면서 빠지고 있어요. 한 1시간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익었기 때문에 호일에 싸둔 뒤에 1시간 정도 레스팅하고 그 다음에 커팅해 보겠습니다. 자, 레스팅이 끝났고요. 호일 안 쌌던 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레스팅 할 때만 호일을 싼 거죠. 130도 정도로 총 6시간 진행했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자, 커팅 해볼게요. 뜨거. 와, 스모클링 보이시나요? 와, 와, 이거 이렇게 뜯어 먹어야 되는데 너무 커가지고 그럼 저 혼자 다 먹어야 되니까 살짝만 커팅 한번 해볼게요. 오. 먹어보겠습니다. 와, 완전 탱글탱글해요. 자, 요거 문추 바베큐 소스죠. 요거에다가 하나 딱 찍어서. 와, 와, 이 소스가 짝짝 달라붙어가지고 입에 넣자마자 씹기도 전에 와가 나옵니다.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게 갈비살이 특유의 씹히는 맛이 있잖아요. 좀 탱글탱글? 그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와, 진짜 부드러운데 부드러우면서도 그 탱글함이 남아있어요. 와, 자, 그러면 호일에 쌌던 것도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호일에 쌌던 건데 확실히 안에 보면 육즙이 그대로 보여있죠. 그리고 훨씬 더 부드러워가지고 뼈가 지금 다 튀어나오려고 하고요. 이걸 막을 제거 안 한 건데도 벌써 뼈가 이렇게 다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부셔지죠. 와, 엄청납니다. 크기 보면은 한 20cm 정도 돼요. 이게 뼈 크기가. 자, 잘라보겠습니다. 와, 보이시나요? 아, 뜨거워.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렇게 육즙이 다 고여있어요. 와, 그냥 버터다, 버터. 와, 와, 와. 한번 또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도 탱글한 식감은 어느 정도 남아있고 갈비찜 먹는 그런 식감이에요. 갈비찜 잘 익힌 그런 갈비찜 먹는 식감입니다. 밖으로 생성된 이렇게 캐러멜라이징 된 이 껍데기가 아, 진짜 맛있어요. 문추 소스 찍어가지고. 와,
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 제가 공지했듯이 이벤트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다시 구워가지고 몇 분을 선정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메일 주소와 함께 댓글을 써주시면은 제가 몇 분 선정해서 다음 주에 맛있게 구워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